실습을 다 못하셨을 수도 있는데, 어려운 내용은 아니어가지고, 실습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그 내용만 좀 찝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CTS가 뭘 하는지는 이제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실습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실습에, 내용을 많이 담지는 못했어요.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기본 그 컨셉은 설명을 드렸고,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 중에 아셔야 되는 거는 다른 거는, 뭐 옵션 문제여가지고, 큰 상관 없는데, 그 CTS 할 때 메타 라인을 결정해주는 옵션이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클럭넷을 이제 라우팅을 어쨌든 하는 거잖아요. 클럭넷도 라우팅을 먼저 하는 과정인 건데, CTS가 메탈 자원을 그 지금 수준이 저희 1번부터 5번까지 있잖아요. CTS를 할 때 처음에는 메탈 자원을 기법을 뭐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 다른데, 1번부터 5번까지 전부 다 쓰게 해서 이제 CTS를 처음에 해봅니다. 처음에 해보면, 그러니까 옵션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CTS를 해보면 되는데, 여기 이제 그 클럭 메뉴가 CTS 하는 메뉴거든요. CTS 하는 메뉴, 특별하게 옵션 주지 않고, 이제 컴파일 클럭 트리를 진행을 하고, 내 클럭 네임을 지정을 해주면, 이제 클럭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하나만 지정을 해주고, 돌리고 나게 되면은, 그 레이어를 이제 특별하게 블럭케이지를 안 했습니다. 이 블럭케이지를 안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1번부터 5번까지 레이어가 있는데, 1번부터 5번까지 레이어를 다 써서 클럭 CTS를 해보라는 겁니다. 블럭케이지를 안 치고. 이 말은 지금 제 클럭넷을 만들 때 5번까지 점프를 해서 라우팅을 해서 타이밍 미트를 해보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홀드까지 잘 잡힐 거예요. 이렇게 잘 잡히는데, 이렇게도 안 잡힌다. 그러면은, 옵션을 좀 디테일하게 또 주고, 여러 가지 뭐 플레이스먼트도 좀 바꿔보고, 유틸라이제이션도 좀 넓혀보고, 클럭도 좀 내가 맞는 스펙이 맞는지, 클럭을 좀더 키워보고, 언서터넌티나 클럭 그 CTS를 SDC 파일에 있는 내용을 잘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CTS 딱 돌렸는데, 그 플레이스 옵티마이징까지 하고 CTS를 딱 돌릴 때 메탈 블록케이지 아무것도 안 치고 다 돌린 상태에서 홀드 바이올레이션 일단 턱 한번 났다. 값이 좀 크다. 작으면은 뒤에다 잡을 수 있어요. 너무 크다 그러면은 내 스펙 안에 못 들어올 가능성이 좀 큽니다. 예를 들면 나는 20나노 세컨드로 스펙을 잡았는데, 내 디자인이 20나노 세컨드에 안 되는 디자인일 가능성이 커요. 셋업만 봤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홀드까지 불려다 보니까 그런 이슈고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놓으면은 잘 잡을 거예요. 끝에까지 잘 가보면 잡을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그 메탈 라인 옵션을 지정해 주는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라우트를 고려해가지고 메탈을 다 쓰지 말고 뭐 1, 2, 3번만 써라, 또는 뭐 1, 2, 3, 4까지만 써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메탈 자원을 좀 CTS 할때 한정 제한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메탈 자원을 좀 뒤에 남겨놔야 라우트 할때 라우트 시그널이 자원 여유가 있어가지고 DRC 엘리베이터가 좀덜 나요. 그래서 그 CTS 할때 메탈 자원에 대한 세팅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을 이제 적어 놓은 거고요. 처음에 할때 이제 블록케이지 해가지고, 처음부터 블록케이지 값을 주고 진행하면 얘가 메탈 자원이 없어서 CTS 바이올레이션이 나는 건지, 아니면은 그 유틸라이제이션을 내가 너무 타이트하게 준 건지, 아니면은 그 SDC에서 그 타임 스펙을 내가 너무 타이트하게 준 건지, 이거에 대한 고려 사항이 너무 많아지게 돼서, 처음에는 특별하게 블록케이지 주지 마시고 모든 메탈 써서 CTS가 어쨌든 되는지 한번 보시는 게 좋고, 잘 되면 조금씩 메탈 라인을 줄여가지고 시그널 라우팅이 잘 되게 하시면 돼요.
근데 뭐 이것도 블록헤이드 없이 CSS 다치닝이 다 됐고 라우트도 잘 됐다. 그러면은 뭐 여기 굳이 메탈 자원 아끼지 않으셔도 되는데 디자인이 좀 커지거나 이러면은 메탈 자원은 CSS 할때 너무 많이 쓰면은 라우팅이 잘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좋은 내용이고요. 그렇습니다. CSS에 대한 그 세팅은 요 클럭 메뉴에 있는 걸잘 보시면 되고, 컴파일 클럭 트리가 CTS고, 옵티마이즈 클럭 트리가 클럭 옵티마이즈 하는 거니까 이두 개의 명령어 잘 쓰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뭐 특별하게 건들 수 있는 옵션이 별로 없어요. 클럭 이름 주는 거 하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맥스냐, 미니냐, 민맥스 다볼 거냐. 이런 거 하는 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스크립트로 민에서도 보고 맥스에서도 보고 다할 겁니다. 나중에 스크립트 열어보면은 CTS 할때 민맥스 라이브러리 올려가지고 시나리오 만든 다음에 각 시나리오에서 다 체크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리페어 루프 몇번 돌릴 거냐 뭐 이런 건데 이건 나중에 한번 돌려보시고 스크립트 열어보시면 조금 더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세팅이랑 하는 거는 네, 여기에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잘 나왔을 거라고 보고요. CTS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라우팅 하는 건데 라우팅 탭도 여기 이렇게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라우트, 트래거 사인, 디테일 라우트 이렇게 세 개가 탭이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오토 라우트 돌리면은 이렇게 창이 뜨고 각 셀별로 그 글로벌 라우트 한번 하고 저장해, 트래거 사인 한번 하고 저장해, 디테일 라우트 한번 하고 저장해 하는 게 이제 오토 라우트에 있고요. 리터레이션 몇번 돌릴 건지 결정하면 됩니다. 세 번만 돌려볼게요. 이렇게 하고 나서 오케이 하면은 툴이 알아서 디테일 글로벌 트랙 디테일 라우트 다 돌릴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하기 어려우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다른 내용은 쭉 이렇게 메시지 보시면 요 토탈 바이올레이션 0 되면 괜찮은 거고 처음에 이제 바이올레이션 있었지만 디테일 라우트 돌면서 얘가 수정해가지고 바이올레이션 잡은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거는 네. 다른 거는 크게 보실 필요 없고, 요, 그 로그 볼 때, 요 페이지 3, 요 내용을 한번 보시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여기 오버플로우 나는 거를 체크를 해줘요. 이 오버플로우가 났다는 얘기는 그 GRC라고 되어 있는데, G셀 그림을 그리거든요. 이렇게. 예를 들면은, 이렇게 전체 디자인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색깔이 다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디자인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G셀을 이렇게 셀 칸을 하나씩 그립니다. 그리고 이칸 하나에 그 신호가 지나갈 수 있는 개수가 제한적이잖아요. 칸 하나가 있으면은 그 메탈의 두께가 있고 메탈 간 스페이스 공간에 대한 DRC 룰이 있기 때문에 이셀 안에 지나갈 수 있는 그 메탈의 개수가 한정적이에요. 근데 이 내가 알고 있는 이그 개수보다 더 많이 이렇게 이제 네모칸을 쳐보는 거죠. 라우팅을 할 때. 이렇게 네모칸을 쳤는데, 요 네모칸 안에 그 메탈 3가 다섯 개만 지나가야 되는데, 여섯 개 지나갔다. 그러면 오버플로우 1입니다. 그래서 이 오버플로우는 그 메탈 1부터 메탈 5까지 오버플로우가 있는데, 이 오버플로우를 보면은, 아, 지금 이 디자인의 라우트 어빌리티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요걸 보면 알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메탈 2를 좀 많이 써가지고 메탈 2 쪽에 오버플로우가 좀 많이 난 상태잖아요. 이렇게 오버플로우가 좀 많이 상태인데 오버플로우가 났다고 다 DRC가 나는 게 아니고 지금 얘는 오버플로우가 났는데 3, 4, 5는 다 오버플로우가 전혀 없잖아요. 0%예요, 0%. 이런 경우에는 오버플로우가 나면 그 툴이 알아서 3번으로 점프합니다. 3번으로 점프해서 라우팅을 해요. 그래가지고 특별히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DRC 그 라우팅을 돌렸는데
이 오플로우가 메탈 5까지 계속 그 난다. 그러면은 메탈 라우팅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 G셀을 그렸을 때 특정 그 라우팅 메탈이 너무 많이 그 구간을 지나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방법이 그 구간을 좀 해소시켜줘야 돼요. 그 특정 구간에 메탈 라우팅이 많이 되지 않게 해소시켜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소시켜주냐면, 첫 번째는 그 스탠다드 셀이 몰려있는지 컨제스천 레포팅을 한번 보면 돼요. 컨제스천 맵을 한번 보면 되는데, 요 그림 중에 글로벌 라우드 컨제스천 요 보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트레머 사인 컨제스천 보는 게 있고, 디테일 라우드 컨제스천 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셀 덴서티 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들을 보면은 지금은 전혀 컨제스천 구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이라이트가 안 되는데, 만약에 그 컨제스천 오버플로우가 나는 구간이 있으면은 이렇게 띄우면은 빨갛게 해당 구간이 지금 여기 있는 파란색 이렇게 표시되거든요. 빨갛게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트랙도 보면 지금은 뭐 디자인이 너무 널널해가지고 하이라이트 빨갛게 나오는 게 전혀 없는데, 셀 덴서티도 전혀 안 나오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디자인 하시게 되면은 컨제스천 에어리어 넷에 이렇게 막 빨간색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될 거예요. 아, 그럼 이런 구간이 그 라우팅 컨제스천이 몰리는구나라는 걸 판단하시면 되고, 이쪽에 넷이 몰리지 않게 조치를 취해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취하느냐면 셀을 좀 퍼트려 주시면은 되고, 아니면은 메탈이 좀 갈아탈 수 있게, 또는 그이 구간으로 많이 지나가지 않게 뭐 라우트 블럭케이지를 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됩니다. 이게 이제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특정 예제 좀 뽑아서 같이 보면 좋은데, 그렇게 보려면은 기간을 하루 이틀 더 빼야 돼요. 그래서 경우의 수가 또 워낙 디자인마다 나는 게 있고 안 나는 게 있고, 또 해결책이 또다 달라서 모든 경우를 다 담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요거 잘 보시면 도움이 된다라는 걸 알고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라우트까지 된 거잖아요. CTS도 했고, 그 다음에 라우트까지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타이밍 보자고 했잖아요. 타이밍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포트 타이밍 그냥 치면은 그 대표값만 나와요. 그래서 레포트 타이밍하고 딜레이 타임, 맥스 하면 맥스 보이고, 민 하면 민 보이고, 둘다 지금 홀드 민 바이올레이션 없죠? 제가 봐야 된다고 한게 레포트 타이밍, 레포트 컨스트레인트 마이너스 올, 요걸로 보자고 했잖아요. 요걸로 한번 볼게요. 요걸로 한번 보면은 에러들이 몇개 보입니다. 뭐가 보이는지 좀 볼게요. 자, 이렇게 했는데 뭐가 보이냐, 맥스 트랜지션 바이올레이션이 하나 있습니다. 그 요거 같으면 4.5인데 액츄얼 트랜지션이 5 나와가지고 0.53만큼 그 맥스 트랜지션 바이올레이션이 지금 있고요. 맥스 캐패시턴스 바이올레이션이 0.04 나와요. 이거는 이제 타이밍 관련, 물론 타이밍 쪽이긴 한데, 맥스 트랜지션하고 맥스 캐패시턴스 이런 에러는 그 레포트 컨스트레인트 마이너스 올 명령어 통해서 보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마진으로 내가 가져가겠다, 이거. 그러면은 내가 짊어지고 가는 거야. 내가 짊어지고 간다, 마진으로. 0.53 괜찮아. 트랜지션 0.53 뭐 얼마 안 되니까 짊어지고 간다. 가셔도 됩니다. 이거는 뭐그 DRC 엘베이스 에러도 아니고 빼비긴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내가 짊어지고 간다, 가시면 됩니다. 나는 고쳐야 되겠다, 그럼 고쳐야 됩니다. 어떻게 고칠 거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일 쉬운 방법은 클럭을 키우시면 됩니다. 클럭 좀 키워보시고, 클럭 키워도 트랜지션이나 캐패시턴스는 안 잡힐 수가 있어요. 클럭 키워도 안 잡힐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ECO 하셔야 됩니다. ECO 잡아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ECO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잡는지는 시간이 되면은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안테나는 지금 안 보일 거예요. 여기 안테나까지 보라고 되어 있는데, 네. Verify DRC route, 요 명령어를 치면 DRC LVS를 체크해 주는 명, 아, DRC를 체크해 주는 명령어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 안테나 바이올레이션 요 부분에는 안테나 룰이 디파인이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 보이는데, 요거는 그 다음 챕터가 DRC LVS니까 그때 볼게요. 지금 어쨌든 시간에는 DRC가 없고 타이밍이 홀드나 셋업은 잡힌 그런 상태입니다. 디자인의 의미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런 데 이제 빈 공간이거든요. 빈 공간. 이빈 공간에다가는 이제 필러 셀을 넣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단독으로 스탠다드 셀은 떨어져 있으면 동작 안 하기 때문에 필러 셀을 다 넣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DRC LVS 다시 보고 네, 피지컬 머지 하고 제출하면 되는데 그 얘기는 좀 뒤에 다시 한번 할게요. 자, 그러면은 타이밍 체크까지 잘 끝났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타이밍 체크까지 잘 끝났다고 가정을 하고 DRC LVS를 보겠습니다. DRC LVS가 대부분 나요. 안 나는 디자인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예제는 제가 안 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안 나는 거지. 여러분들이 처음 진행하면 거의 99%의 확률로 DRC가 나게 돼 있습니다. DRC가 뭐냐? 디자인 룰 체크의 약자. 메탈이 지나가면 메탈 사이의 간격 얼만큼 띄워라라는 거고, 이게 이제 공정에 맞게 디파인이 되어 있는 거죠. 비아도 비아 사이에 1마이크로 이상 띄워라. 왜 이런 규칙이 있냐면, 말씀드렸죠. 마스크 만든 다음에 빗세여야 되고 시각 증착해야 되는데 이런 간격이 너무 작으면 웨이퍼가 원활하게 생성이 안 돼서 이런 룰들이 있다. 그래서 DRC 바이올레이션이 있다 그러면 웨이퍼가 정상적으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아주 높은 확률로 칩이 안돌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잡아야지 되는 거고요. 대표적인 DRC 바이올레이션이 그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스페이싱이나 미니멈 그 미스 관련된 에러 이외에 안테나 바이올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테나 바이올레이션이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메탈이 5층, 4층, 3층, 4층, 2층, 1층까지 내려오잖아요. 근데 1층 밑에 그 폴리랑 게이트가 있습니다. 1층 밑에도. 디지털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게이트 폴리, NL, QL 이런 걸안 보고 우리는 이제 M1부터 보니까 밑에는 신경 안 쓰는데 실질적으로 셀을 열어보면 이제 게이트가 있죠. 게이트 옥사이드가 그 특정 볼테이지, 그러니까 볼테이지가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여기에 이제 그 전하가 쌓여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게이트가 이제 맨 바닥에 게이트가 하나 있는데 이 게이트를 기준으로 메탈이 쭉 연결돼서 라우팅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라우팅 메탈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 이 라우팅 메탈에 전하가 이렇게 쌓이게 돼요. 이 전하가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데미지를 받게 됩니다. 데미지를 받아가지고 끊어져. 웨이퍼 만들어질 때 전하들이 쭉 이렇게 쌓이면서 끊어지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안테나 롤 바이올레이션이 나면은 해당 시그널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볼테이지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요. 그래서 안테나 바이올레이션도 가능하면 이제 잡고 갑니다. 그래서 안테나 바이올레이션은 정확하게는 뭐 메탈의 뭐 두께나 메탈 스페이싱 관련된 게 아니고 일렉트릭 차징이 너무 많이 쌓이는 구간이 있는지 점검하는 거라서 좀 별도로 보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이제, 메탈 1, 이게 메탈 1이거든요. 메탈 1 밑에 게이트 폴리가 있어요. 게이트 폴리가 있는데, 안테나 바이올레이션이 발생을 하면은, 이걸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안테나 바이올레이션이 왜 나냐면은, 이유는 뭐 이제 하나입니다. 특정 메탈이 너무 길어져서 그래요. M1이 너무 길어서 메탈 1에 전하가 계속 쌓여 있는 거예요. 짧으면 이제 잠깐 들어왔다 나가니까 흘러가서 괜찮은데
메탈 원 계속 길게 달리면 전화가 계속 쌓여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점프하면 메탈 원을 길게 안 하고 이렇게 잘라요. 자르고 이제 동일 메탈이니까 어쨌든지 간에 연결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2층으로 또는 3층으로 간 다음에 다시 내려옵니다. 그래서 신호가 갔다가 차징이 너무 쌓이지 않게 위로 올렸다가 다시 내립니다. 그리고 쭉 달릴 수 있게 끊어주면 돼요. 이 끊어주는 거를 기본적으로 이제 툴이 잘 해요. 잘 해가지고 알아서 점핑을 잘 해줍니다. 점핑을 해주는데 간혹 가다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잘하지만. 그래서 이 강의 자리에 넣은 거예요. 알아서 다 잘하면 굳이 배울 필요가 없죠. 알아서 하는데.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정을 해줘야 돼요. 수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첫 번째 방법은 점핑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다이오드를 밖에 넣어서 차징을 이제 디스차징 해주는 겁니다. 다이오드. 디스차징해서 전화를 빼준 다음에 흘러갈 수 있게 두 가지 방법을 쓰는데, 첫 번째 방법을 쓰는 게 가장 베스트고요. 점핑하는 방법이 베스트고요. 두 번째로 그래도 안 되면 다이오드 넣어서 해결하는 방법. 다이오드를 넣어서 해결하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첫 번째로 다이오드도 하나의 셀이에요. 하나의 셀이어가지고 셀이란 얘기는 이제 공간을 차지한다는 얘기입니다. 안테나 바이올레이션을 잡으려고 다이오드 셀을 막 넣으면은 공간이 없어요. 없어져가지고 내가 유틸라이제이션을 충분히 넉넉하게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이오드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빈 공간이 없어지는 현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이오드로 안테나를 잡기 시작하면 면적을 좀 많이 먹네. 그런 단점이 있고, 또한 번은 신호를 한번 넣었다가 그러니까 차징을 한번 빼잖아요. 이때 딜레이가 좀 생깁니다. 딜레이. 이 셀을 통과하게 되기 때문에 딜레이가 부득이하게 발생해 크지는 않지만, 근데 다이오드를 너무 많이 박으면 이 다이오드 딜레이에 의해서 생각지도 못한 딜레이 바이올레이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점핑을 가능하면 하고 안 되면 다이오드를 박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DRC 잡을 때 안테나 바이올레이션 픽스 바이 안테나 바이올레이션 옵션을 주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홉으로 할 거냐? 홉으로 할 거냐? 인서트 다이오드로 할 거냐?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처음에는 홉으로 하라고 해보고 못 잡으면 그때 인서트 다이오드 옵션을 바꿔 주시면 됩니다. 그냥 말로만 하면 또잘 모르니까. 여기 그 세트 디테일 아웃 Set, Drought, Detail, Option 이라는 메뉴에 가시면은 그 라우트에 디테일 라우트에 여기 옵션 메뉴로 가시면 이 옵션이 뜨고요. 여기 상단 탭에 보면은 이게 안테나가 있어요. 이 안테나 탭으로 가시면은 쭉 보면은 여기 안테나 피싱 프리퍼런스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홉 레이어로 디폴트로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체크를 했는데 안테나 피싱을 툴이 계속 못한다 그러면은 이걸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퓨즈 다이오드. 그러면 안테나 피싱을 다이오드를 넣어서 할 건데, 처음부터 얘로 하지 마시고 얘로 했다가 안 되면 얘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테나 셀이 뭔지 툴한테 알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는 유저 디자인 셋업, 그다음에 커먼 라이브러리 셋업에 적어놨어요. 그 안테나 다이오드 셀이 뭐냐고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세팅 잘 해놓으셨으면, 그리고 유저 다이오드 하시면 툴이 알아서 인서트 다이오드를 할 겁니다. 그거고요. LVS는
쇼트, 오픈, 플로팅 요세 개의 종류가 있어요. 오픈은 뭐냐면은 넷리스트 상에서는 인버터에다가 이렇게 연결하라고 넷리스트에는 돼 있는데 레이아웃 상에서 이렇게 끊어져 있으면 오픈이 연결이 안돼 있어. 스키매틱, 그 넷리스트랑 비교해가지고 컴페어를 하는 거죠. LVS 자체가 레이아웃 vs 스키매틱의 약자이기 때문에 이 레이아웃하고 이 스키매틱하고 컴페어 해가지고 같은지 계속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오픈이고, 쇼트는 말 그대로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으면 안 되는데 붙어 있으면 쇼트죠. A랑 이렇게 메탈 1으로 두 개가 동시에 지나가면 쇼트입니다. 발생하는 경우는 어제, 오늘 오전에 설명드렸는데, 이런 이슈들이 있으면은, 이걸 이제 파워 2로 만들어요. 스텝을 깔았다.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메탈 층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메탈의 디렉션에 대해서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실수하실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지금 이게 메탈이 뭐냐면 메탈 4죠. 이게 메탈 4인데 만약에 요게 메탈이 2로 내가 스텝을 잘못 깔았다라고 치면 메탈 2로 까는 순간 이 포트 연결하는 얘하고 다 쇼트는 얘네 다 쇼트입니다. 그래서 이 메탈의 계층이나 디렉션에 대한 이해가 없이 파워 스트랩을 로우 레벨로 깔았을 때 스페이스 바이올레이션 플러스 쇼트 바이올레이션 DRC LVS 온갖 게다 난다는 거 아시면 될것 같고 해결책은 요 2를 4로 바꾸거나, 근데 4로 못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메탈 스택이 너무 부담 부족해서 우리는 무조건 파워 스트랩을 맨 2로 깔아야 돼. 그런 경우에는 메탈 스트랩 밑으로 스탠다드 셀이 놓이지 않게 해야 돼. 이런 공정이 몇개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M4까지 써야 되는 M4까지밖에 메탈 자원이 없는 공정들도 있어요. 이런 공정 같은 경우에는 파워 스트랩을 M4로 다 깔기가 애매합니다. 왜냐면 M4로 또다 깔으면 또 문제가 좀 되는 게 구간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러면 아 부득이하게 M2로 좀 깔아야 되겠는데 그러면은 할수 없이 파워 스트랩 밑으로는 스탠다드 셀을 놓으면은 안 돼. 그럼 어떻게 빼느냐? 손으로 하나하나 다뺄수 없으니까 이 명령어를 주면은 툴이 알아서 스탠다드 셀을 파워 스트랩 밑에 있는 그 스탠다드 셀은 다 옆으로 비켜놓게 해줍니다. 부득이한 경우는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게 되냐면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이 옵션을 주고 M2, M3 이렇게 메탈 커플리트라고 주면은 그리고 이렇게 명령어를 치면은 이두 개의 메탈 밑으로는 스탠다드 셀이 안 놓이고 이렇게 다 벌어지게 됩니다. 갈라져서. 그러면은 아까 위에 같은 그런 문제가 없죠. 이것도 100% 해결책이 아닌 게 어쨌든 얘랑 얘는 건너가야 되잖아요. 건너가야 되는데 파워 스트랩 이렇게 길게 두껍게 돼 있으면 건너갈 때또 위로 아래로 다 가요. 그러면서 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이게 꼭100% 해결책은 아닌데 어쨌든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 이거를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법적인 거니까 체크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DRC 바이올레이션이 많이 나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요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메모리를 갖다 놓고 메모리 링을 둘렀잖아요. 메모리 링을 두르고 그리고 저희 예제에서는 계속 들어가 있는데 플레이스먼트 블록케이지를 쳤어요. 플레이스먼트 블록케이지를 메모리 주변에 쳤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보다 메모리 안쪽으로는 스탠다드 셀이 안 들어오게 했는데 그 플레이스먼트 블록케이지를 그 메모리랑 딱 맞춰서 이렇게 치시잖아요. 메모리랑 딱 맞춰서 이렇게 치면은 플레이스먼트 블록케이지를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이 메모리 파워링 밑으로 스탠다드 셀이 들어옵니다. 메모리 파워링 밑으로. 그러면은 메모리 파워가 스탠다드 셀을 덮어버리죠.
그러면은 이 순간 아까 말씀드렸던 요런 현상이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라우팅을 다행스럽게 뭐 툴이 잘 피해가지고 하면 괜찮은데 아주 높은 확률로 이렇게 돼 있으면 DRC가 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메모리 그 파워링 밑으로 스탠다드 셀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얘가 3번이에요. 이 노란색이 메탈 3거든요. 메탈 3 밑에 이렇게 완전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얘한테 라우팅 하려면은 M1이나 M2로 어쨌든 안으로 우겨넣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M3를 못 가니까. 그럼 여기에서 M2, M1이 막 엄청 몰려있어요. 엄청 몰려있어가지고 나도 가야 되는데 하면서 에러 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이 파워링 밑으로 스탠다드셀 안 들어오게 그 플레이스먼트 블록케이지를 이 파워링보다 크게 쳐주세요. 파워링보다 크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전부 다 스탠다드셀이 안 들어오게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DRC LVS가 낮다 그러면은 체크할 수 있는 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컨제스천.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메모리가 있는데 이 메모리 사이사이에 스탠다드 셀이 몰려있다. 그럼 이거는 컨제스천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특정 밀집구역에 이렇게 껴있는 애들이 많은 경우에 컨제스천. 그래서 DRC LVS가 나면 이런 구간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DRC LVS가 많이 난다 그러면은 유틸라이제이션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유틸라이제이션이 너무 좀 빡빡한 게 아닌가. 0.6이나 뭐 한 0.7이나 0.8로 되어 있는 건 아닌가. 내 디자인에 하기에 좀 내가 좀 힘든 상황이 아닌가. 유틸라이제이션을 검토를 하고 유틸라이제이션을 좀 좀 낮출 수 있다고 하면 낮추시는 게 좋겠죠. 코어 에어리어를 변경해가지고 좀 낮춰서 셀들이 좀 골고루 퍼질 수 있게. 세 번째로는 이제 메탈 리소스가 나한테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예를 들면 이제 5번까지 내가 그 메탈 5개까지 내가 쓸 수 있는데 CTS 할 때 내가 너무 메탈 자원을 너무 많이 쓴 게 아닌가 고민해서 라우트까지 온 상태에서 DRC LVS니까 CTS 할 때 5개 중에 너는 3개만 써, 4개만 써 해서 이걸 좀 줄여가지고 라우팅 할 때 그 메탈 자원 좀 충분히 쓸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 게 이 메탈 리소스가 부족하다는 게 뭐냐면은 CTS 할 때 이런 경우도 있지만은 두 번째로는 그 파워 메쉬를 내가 너무 과도하게 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파워 메쉬를 치게 됨에 따라서 해당 메탈의 리소스가 내가 너무 자원이 부족한 건 아닌가 생각해서 DRC LVS가 너무 과도하게 난다 그러면은 파워를 좀 가늘게 좀 치시고 조금 개수를 좀 빼고 이런 방법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자원 분배를 잘 하시는 게 최선입니다. 타이밍도 좀 보시고요. 자, 랩8인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랩8이 이게 런타임이 좀 걸려요. 랩8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랩8인데 그냥 랩8은 다 돌리고 DRC LVS 돌리라는 건데 이건 제가 한번 돌려볼게요. 랩8 언능하고 마무리할게요. 네, 하루도는 안 되네요. 때마다 느끼는 건데 아무리 목표를 목표를 하냐 리뷰 디자인하고 플러블링하고
아웃하고 티켓은 아웃하고 이제 그 문제가 많으면은 오래 걸리고 그 DRC를 얘가 계속 서치 앤 리플을 루프를 돌면서 계속 잡으려고 하거든요. 바이올레이션 시 293개 이거를 계속 잡으려고 트리 이터레이션을 계속 돌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리터레이션을 돌려가면서 트런트에 맡겨서 내가 얘를 잡겠다라고 하면은 이게 막 진짜 잡을 때는 한 이틀, 3일 길게는 일주일 내내 돌아가도 못 잡아요. 근데 원인을 내가 알면은 아주 쉽게 고치거든요. 아주 쉽게 고치는데 원인을 모르면은 이제 계속 이렇게 돌려놓고 이틀이고 3일이고 계속 봐야 돼요. 자, 이렇게 돌려놓고 보면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쇼트 났다고 나오죠? 쇼트 났다고 나오는데. 뭐가 쇼트인지 한번 볼게요. 여기 뭔가 쇼트가 났대요. verify DRC route 해서 DRC를 보면은 DRC가 190개가 DRC가 있고, LVS를 보면은 쇼트가 12개가 났습니다. 어떻게 보냐면은, verification의 error browser. 이렇게 보시면 되고, detail route로 볼 겁니다. detail route라서 보면 브라우저로 이렇게 나오고요.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 쭉 보면 하이라이트가 되는데 자세히 보면은 요 한쪽 라인에 다 XXX로 뭔가 나와요. 아, 구간에 뭐가 문제가 있네.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내가 얘가 왜 에러가 나는지를 딱 봐야 돼. 딱 보면 얘가 이런데 얘가 왜 이럴까? 얘가 왜 이러지? 이러다가 원인을 모르고 이 상태에서 계속 서치 앤 리플 아무리 돌려봐야 툴이 못 잡아요. 절대 못 잡습니다. 왜냐면 이거 억지로 제가 만든 거라서 그런 거예요. 딱 찍어보면 M2예요. M2입니다. 스트랩 M2로 친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무조건 에러 납니다. 절대 이렇게 치면 안 된다는 걸 이제 아시죠? 메타 계층을 아시니까.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해결 방법은 뭐 방법이 없죠. 이거 지워야 돼요. 지워요. 잘못 친 겁니다. 지웁니다. 지우고 나서, 지우고 나서 그냥 여기서 verify GRC라고 이렇게 하면은 소용없어요. 똑같이 답니다. 문제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얘만 지웠다고 해가지고 다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우고 나서 디테일 라우트 한번더 해줘야 됩니다. 디테일 라우트가 수정해주는 얘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웃, GRT, 디테일 아웃 한번 돌리고 나면은 그래도 6개 남아있네. 근데 아까는 160개였는데 줄었죠? 6개 줄었어요. 디테일 아웃 한번 돌리면 6개 남아요. 6개 왜 남았는지 다시 봅니다. 6개 더 뭐니? 이렇게 봅니다. 보면 스페이스 에러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거를 이제 계층이나 디렉션에 대해서 개념이 없으면은 이것도 어떻게 지우지, 어떻게 해결하지 이렇게 됩니다. 지금 M2에서 나죠? M2 이렇게 열어보면은 이 스페이스 에러가 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가 스페이스 에러. 이 스페이스 에러가 왜 나냐면 아까 이전에 M2가 스트랩으로 가면서 어떻게든 클럭을 연결을 하려다 보니까는 클럭을 그 파워 스트랩 밑에다가 붙여놓게 되면서 억지로 강제로 붙여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넣은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해결을 해야죠. 어떻게 해결할 거냐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사실 여기에 있는 요 M2는 아까 파워 스트랩 때문에 생긴 M2가 남아있는 거예요. 요 M2가 비하니까 이거는 없어도 되는 애거든요. 왜냐면은 여기 M2로 가는 파워가 없어요. 그래서 지워도 돼요. 여기 비하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메탈이 없기 때문에 비하만 둥둥 떠 있는 게 의미가 없어서 그 메탈 비하를 지운 거예요. 제가 지금 빨리 설명하긴 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 주변에 메탈 M2가 지나가는 파워가 없잖아요. 파워만 둥둥 떠 있는 거라서. 그래서 얘도 의미가 없는 그 파워 비하가 둥둥 떠 있는 거예요. 지우면 됩니다. 이걸 모르고 툴한테 계속 맡기면 툴은 이런 거안 지워요. 안 지워가지고 계속 터치 리페어 해도 수정을 못 합니다. 이런 구간이 지금 몇 군데 있어요. 이렇게 지우고 나면은 지금 6개인데 제가 2개 지웠으니까 4개는 남아있고 2개는 아마 줄어들었을 것 같은데. 네. 3개 남아있네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알면 지우면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모르면은 계속 돌려봐야 툴이 못 잡아요. 이런 구간들이 있으니까 이 3개 안 지워지죠. 디테일 아웃 계속 돌려도, 서치 앤 리페어 계속 돌려도 이 3개 못 잡아요. 내가 알면 지우는 거죠. 네, 그런 이슈가 좀 있습니다. 잘 아시면 될것 같고. LVS도 아까 많이 났죠? 그래서 LVS는 어떤지 볼게요. 쇼트 하나 있네요. 쇼트 하나. 아까 한 12개 정도 났던 것 같은데, 쇼트 하나 났는데, 얘도 보면은, LVS는, 여기 LVS, 요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체크하면 여기 LVS 쇼트 다 났네요. 특정 구간에서 쇼트 나가지고 다 빨개지면, 파워나 이런 거는 쇼트 나면 다 났네요. 이것도 아까 DRC 났던 거, 그 부분을 지워야지 해결되는 거라서. 아까 그 부분 지워볼게요. 여기 쇼트 난 데가 있어가지고. 파워그라운드 쇼트 나는 쇼트가 다 이렇게 됩니다. 요것도 요 비하가 아까 스트랩 때문에 생긴 비하여가지고 요 비하도 내가 지울게요. 여기는 메탈 파워 스트랩이 지나가는 자리가 이제는 더 이상 아니니까 지워볼게요. 지우고. 네, 라우팅 하면은 DRC 잡혔죠? 바이올레이션도 없고. LVS도 다시 한번 볼게요. LVS도 아까 쇼트 났던 거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그 파워든 시그널이든 그 메탈 계층 잘 생각해서 파워 스트랩을 잘 치시면 되고, 시그널은 밑에서부터 간다는 거, 그리고 파워는 위에서부터 내려온다는 거 아시면 되고, 메탈 자원을 잘 아껴서 쓰셔야 된다는 거, 파워나 이런 거는 너무 두껍게 깔면 안 되고, 가늘게 까실 때좀 많이 까시는 방향으로 하시면 된다는 거고, DRC LVS 나면은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구간이 왜 나는지 보시고, 불필요한 거는 과감하게 지우시고, 나중에 체크하시면 돼요. 시뮬레이션 돌려보시고, LVS, DRC 돌려보시면, 지우면, 문제가 되면 다시 알려주니까, 내가 봤을 때 불필요하다 하면 과감하게 지우시고, 이동하시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표를 끊어놓으신 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또 서울로 올라가고, 또 서울이 오늘 요즘 좀 신난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뒤에 RC 익스트랙션 하는 거는, 그냥 그 스크립트 그냥 돌리는 거예요. 내용은 어렵지 않아가지고, 나중에 돌아가시면 한번 해놓으시면 되고, 제가 이메일 하나만 남겨드릴 테니까, 문제 있으면은, 또는 중간에 모르시는 거 있으면은, 저한테 메일 보내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아서 더 하실 분들은 남아서 하셔도 되고, 서울로 올라가시거나 내려가셔야 되는 분들은 네, 그 이메일 주소만 잘 적어가시면 제 이름이 김연태고요. 여기 메일 주시면 나중에라도 메일 보내주셔도 돼요. 뭐 필요한 일 있으시면 졸업하고 연락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시니까 연락 편하게 하시면 되고. 네, 5일 동안 고생 많으셨고, 그 퀴즈랑 강의 평가가 아마 오늘 저녁인가 내일 저녁에 끝날 거예요. 미리미리 해놓으셔야지 수석 체크되니까 그것만 더 신경 쓰시고 수석 체크하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네, 5일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